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시장이 정말 그야말로 요즘 증시에서 많이 하시는 이야기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예. 코인도 막 내려가고 증시도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고 뉴욕 증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하락세, 뭔가 시장의 충격, 도대체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역시 에너지, 네. 특히 이제 석유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그 전체적으로 유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에너지와 지금,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요 사이에 잠깐 떨어지긴 했는데 크루드하고 지금 그 WTI하고 이제 브렌트유가 거의 같은 가격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다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작년 이 12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부터 해서 이렇게 강한 추세를 지금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여기서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지금 더 강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지는데 방어할 수 있는 라인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 약 115달러대 여기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로 봤을 때는 일단 크루드는 일단 여기에서 어느 정도 즉 더블 이 움직임이 조금은 더 강한 추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거 이제 그 브렌트유 7월물을 일단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약간 이제 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같은 것도 지금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역시 이제 같은 시기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거의 모양은 비슷하게 가고 있을 겁니다. 네네. 그 유가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이 유가가 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한 두 박스 정도는 내려와줘야지만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누렸던 즉 한 5년 전에 누렸던 그 저유가를 다시 맛을 보려면은 최소한 지금의 한 절반 가격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내려가기는 지금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된 게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제 그 요 그 내추럴 가스 그러니까는 천연가스죠. 이거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특히 올라가게 됐는데 이 시점 즉 전쟁이 시작한 이 시점부터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올라가게 된 건데 여기서는 좀 만만하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강하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탑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 한 9달러까지 근처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앞으로 9달러까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지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국제 유가 뭐 천연가스 할 것 없이 이제는 뭐 브렌트유보다 WTI 가격이 더 높아진 상황 뭐 이런 상황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이 시장에 더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뭐 지금 흔한 말로 지금 정말 기름을 더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공급망 해결인데 공급망 해결이 결국 유가하고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실제로 그 우리나라도 지금 그 트럭 기사님들께서 그 정부의 유가 보조금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더 미국이나 북미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심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특히나 디젤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높은 현실인데 네.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운송비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잡지 유가를 잡지 못하면은 전체적인 공급망의 해결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가 이렇게 폭락하는 과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탈석유를 하는 어떤 성장통의 과정이라고 지금 봐야 되는 그런 시각으로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사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뭐 리백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그 앞서 있는 게 독일이니까 이제 독일 얘기를 잠깐 하자 그러면은 네네. 독일은 일단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탈원전하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가지고 굉장히 막대한 자금하고 노력을 거의 20년 그렇죠. 이상을 지금 기울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50%가 넘어가 사실상 이제 거의 리백을 이루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일시적으로입니다. 일시적으로.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위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희생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전기 보조금을 그동안 태양광과 풍력 업체한테 그 전기값에 올려가지고 지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들이 이전보다는 거의 한 다른 나라에 비해 한 몇 배 이상 높은 전기 가격을 지불해가면서 써왔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강제로 이제 절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갔다는 거죠. 네,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좀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같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풍요롭게 쓰면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절전도 그만큼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네. 제조업 분야에서도 이제는 그
제조하는 데 들어가서 그 에너지 자체를 확 줄이는 그런 그 스마트하면서도 효율적인 공장을 지어야만 하는 상황에 이제 직면한 겁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독일에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뭐 쉽지 않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실 전 정권에서 친환경 에너지와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려다가 역시 좀 부침이 많은 상황이었고. 네. 근데 또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또 친환경에 굉장히 또 진심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충돌이나 고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미국은 두 가지 경우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제 석유회사들의 로비죠. 그렇죠. 오일메이저들의 로비가 첫째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바이 아메리칸 액트를 가지고서 해가지고서는 뭐 이 미국산 아니면은 이제 그 동맹국들의 태양광 제품을 사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국산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모든 태양광 프로젝트 중지시키고 모든 거에 대해서 중국산 전수 검사를 들어간다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이제 미국 쪽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뭐 따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제조업 기반이 아직까지 그렇죠. 여전히 강하다 보니까 이거를 원전하고 화력 발전이 아직까지는 좀 더 필요한 상황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원전의 지속성을 위해서 좀 더 방패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이제 2031년도 정도 되면 이제 포화가 되기 때문에 이 중국 그대로 또 방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게 소요가 되기 네. 때문에 지금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든 것의 비결은 뭐냐면 RE100으로 가게 되는데 이 RE100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선진국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무역 장벽의 개념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루지 못하면은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여전히 이제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즉 다른 일반적인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뭔가를 했던 그런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관세를 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가 비율은 지금 4.7%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25%까지 확장한다는 공약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실현 여부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가 폭락하고 시장이 흔들리는 것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 인플레이션이 또 한 거풀 더 바뀌어서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에너지 문제가 지금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나 우리 기업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이것도 앞으로 지켜보시면서 투자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첩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고요. 셀러브 마리츠로 그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셀러브 마레츠 최유원입니다. 최근에 셀러브 마레츠 코너를 통해서 S&P 500 지수가 4,000선이 깨질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간밤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4,000선이 깨졌고 다시 한번 투자 대가들은 부정적인 전망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구겐하임의 CIO는 간밤에 굉장히 긴 투자 서한을 남겼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의 대학살은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간의 강세장 파괴의 일부 맛보기와도 같은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아뮤즈 부시라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긴 식사 전에 나오는 맛보기 음식과도 같은 건데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하락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견을 남긴 겁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75% 정도 더 내릴 수 있고 S&P 500은 고점 대비해서 45% 정도 더 빠질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유를 함께 만나보시죠. 역시나 이유는 연준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연준은 약세 시장 지속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to have pretty severe sell-off, 과매도 국면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재정 상황을 지나치게 긴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연준 측에서는 금융시장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는 이 발언을 함께 남겼는데요.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스크롬 마이너드의 이야기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전체적인 내용이 일단 연준에 대한 불평이 주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서는 그동안 잘 해왔는데 왜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라는 거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동안 제로금리로 가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던 것들을 지금 이렇게 거두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다른 투자자들이라든가 이쪽에서도 봤을 때는 실제로 이제부터 연준이 굉장히 크게 양적 긴축을 더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지고서 충분히 증시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다 알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투자 사안을 내놨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는 투자자들에게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얘기라고 쉽게 미리 경고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제레미 그랜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닷컴 버블 때보다 지금 거품이 훨씬 더 심하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고성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이야기,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두 번째 셀럽은 트위터의 대표입니다. 잭 도시인데 블로그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현지 시간 5월 18일에 투자자의 날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자의 날을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요. 블로그를 결제 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It's like calling Amazon a bookseller. 아마존을 서점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해왔습니다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 블로그는 스퀘어에서 사명이 변경된 기업입니다. 2009년에 설립이 됐고요. 휴대폰용 신용카드 리더기를 만들어서 이름을 알렸는데 현재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인터넷에는 고유한 통화가 필요하고 전체 기술 생태계를 볼 때 비트코인 is currently the only candidate. 비트코인이 현재 유일한 후보임이 분명합니다. 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최근 테라 사태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을 때 잭 도시는 오히려 다른 발언을 이렇게 내놓은 건데요. 관련해서 김성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잭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뭐 잭 도시야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암호화폐의 진심이기 때문에 또 이런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뭔가 방어하려는 이야기를 해놨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원래 아마존은 처음에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서점마다 예. 서점이 맞긴 해요. 네. 원래 처음에 시작한 건.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여기 그 인터넷 세상에 대해 가지고서는 즉 온라인 상에서는 우리는 연준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약간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즉 쉽게 얘기해 가지고서는 디파이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더 진심이다. 즉 탈중앙 금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진심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지금 상태에서 블록 같은 이 자기가 발행하고 있는 이런 코인에 대해서 좀 홍보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잭 도시의 이야기, 암호화폐 시장이 뭔가 좀 반전이 나올 수 있을지도 앞으로 한번 살펴봐야겠고요.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보죠. 마지막 셀럽은 누굴까요, 최윤 캐스터? 네, 이번에는 테슬라와 관련된 발언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S&P가 블로그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S&P 500 ESG 지수가 네 번째 연간 리밸런싱을 거쳤습니다. Tesla was ineligible for index inclusion. 테슬라는 낮은 S&P ES 점수로 인해서 지수에 포함될 수 없었습니다. 라면서 이 테슬라가 ESG 지수에서 이제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트위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S&P Global Ratings has lost their integrity. S&P Global Ratings가 진실성을 잃었습니다. 라면서 다음 사진을 또 리트윗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ES 점수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한 여자가 너가 사업이 얼마나 좌파적 성향을 가지느냐에 대한 지표다라는 인터넷 유머와 같은 이러한 사진을 남겼는데요. 도대체 일론 머스크는 왜 이런 사진을 남긴 걸까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는 왜 S&P ESG 지수에서 빠지게 된 건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테슬라 이야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뭐 테슬라 뭐 일론 머스크가 잔뜩 또 뭐 화가 났습니다. 네. 아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일단 네. ESG 지수란 건 뭐냐면은 결국 이제 환경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소셜 그렇죠. 관련된 즉 그 남녀 평등에 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버넌스 이 세 가지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도 지금 테슬라가 제대로 맞추지를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네. 일단은 그 가버넌스는 이미 그 말 가지고서 너무 많이 하니까 넘어가는 걸로 이 가버넌스는 얘기할 것도 없고 소셜 같은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남녀 차별이 생각보다 좀 심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환경은 톡식 백 그래 가지고서는 그 공해
공해 지수 100대 기업 중에서 지금 이제 테슬라가 들어갔는데 드디어? 이게 지금 엑슨모빌보다 더 높거든요. 아이러니 합니다. 전기차에서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지게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머스크가 조금 화가 나더라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아마 저런 사진으로 뭔가 대체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일단은 뭐 전반적인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테슬라도 많이 주가가 내려온 상황인데 과연 ESG 지수에서 빠졌지만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금 더 그런 난처함을 겪을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또 좋은 이야기, 이슈 그리고 인사이트 얻어봤는데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